고석현 선수와 김상우 선수 잡아내고 1승을 추가적으로 2대1로 한 포인트 따라붙고 남시킴 히어로예요. 이제 네 번째 경기. 자, 이 타이밍쯤에는 이 에이스 카드가 지금 나와줘야 되거든요. 경기를 원점으로 한번 돌려봐야죠. 그렇죠. 뭐 이재호 선수 카드가 아껴져 있으니까 지금 이번 경기에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고석현 선수 12 들어온 이후에 바로 그냥 앞마당 가져가고 그냥 뭐 순서대로 테크 올려 레어 올리고 스파이 올려 뮤탈 뽑아 싸웠어요. 예, 그냥 평범하게 했는데 그냥 이긴 거였죠. 예. 네. 네, 그만큼 저 김상욱 선수의 그 전략을 깨트리고 있었진 않았지만 한마디로 지는 빌드였던 겁니다. 예. 아, 지금 김상욱 선수 좀 생각이 많았어요. 예, 상대방이 좀 쥐어짜른 경기 운영을 했을 경우 예, 투가스를 기습적으로 몰래 먹으면서 이제 장기전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한 이런 방편이었는데 상대가 앞마당을 먹고 시작을 했어요. 그럼 네. 소용이 없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유리해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게 맞습니다. 예. 이게 참 예, 좀 이상한 일이었었는데 어찌 보면 김상욱 선수의 운이 없던 거예요. 예, 조금만 더 운이 따라줬더라면 네. 준비했던 이 전략이 진짜 깜짝 놀랄만한 그런 예, 멋진 수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노멀하게 경기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승률이 안 나온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작전을 짜가지고 온 것 같은데 바로 이런 작전이 빗나가면서 고석현 선수가 결국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자, 앞마당 해처리도 먼저 올리고 자원 확보도 먼저 한 고석현 선수가 네. 뮤탈릭스 숫자에서 앞서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 예, 그래서 아쉽네요. 예, 김상욱 선수가 예, 나름 준비한 이 전략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만한 그런 전략이었었는데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이제 가용할 수 있는 그 카드가 얼마 없습니다. 네. 예, 승률이 높은 선수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이트 스파키즈는 네 번째 어떤 카드를 꺼낼 것인가에 대한 고심도 좀 심할 것 같은데 자, 스커지가 뒤쪽에 더 많았어요. 안정적으로 투가스에서 뭐 드론을 뺐다 붙였다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처음부터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자원이 더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아서 갔어요? 예, 그래서 모아서 가니까 상대방은 밀린 거고요. 네, 47대 41. 인구수도 한 6 정도 좀 앞서갔고요. 네. 아, 저 해처리를 여기다 필까, 저기다 필까, 저 오버로드 마크 시범 피해서 왔다 갔다 했던 부분도 예, 분명 뮤탈릭스가 한 기씩 두 기씩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평범하게 했다면서 더 나을 뻔했었죠. 네. 이 12시까지 걸리고 또 드론까지 상하다 보니까 그 격차는 더욱 벌어졌죠. 네. 자원 차이가 나고 또 뮤탈리스크 차이가 났어요. 예. 게다가 이 MBC 게임 히어로에는 최고의 에이스 이재호 선수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4세트에서 이재호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태. 자, 과연 이 하이트에서 어떤 선수가 나올지 자신 있게 나올 만한 선수가 있을까 싶은데 지금으로선 가장 많은 승부를 보유하고 있는 네. 이호준 선수. 그 다음이 김학수 선수죠. 예. 네.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테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 MBC 게임 히어로팀 같은 경우는 이재호 선수 카드가 한 장 세이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재호 선수와 이호준 선수의 대결 뭐 이런 걸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예상으로는요. 네. 뮤탈리스크 싸움에서 고석현 선수 승리 따내면서 지금 1승을 지금 따내서 네 번째 경기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네 번째 카드가 어떤 카드가 나올지 하이트 스파키즈는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카드 탑3 카드 전부 다 사용을 했고요. 그렇죠. 예, MBC 게임 히어로는 에이스 이재호 선수를 추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 네 번째 어떤 엔트리가 완성되는지 이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김상욱 선수 이 세 번째 경기 아쉽게 끝내지 못하는 바람에 경기 지금 네 번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뭐. 김상욱 선수가 마무리를 딱 해주기를 바랬지만 그러질 못했기 때문에 네. 네, 네 번째 카드가 부담을 안는 상태에서 경기를 하게 됐거든요. 네, 네 번째 경기 추격한 선수 한번 보도록 하죠. 고석현 이어서 누가 이재호 예. 네, 에이스 나와야죠. 그렇죠. 이재호 선수 연보성 선수가 첫 번째 세트에서 승리하는데 실패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재호 선수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네. 자, 상대가 어떤 상대가 됐든 이재호 선수 팀 내 에이스거든요. 이겨내야죠. 예, 그렇죠. 애결까지 끌고 가주면서 네. 예, 이재호 선수가 마무리를 짓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이재호를 상대로 해서 어떤 카드 네 번째 경기에 올려낸 이호준 선수 나왔네요. 예, 이호준 네. 선수. 이러면 테란 대 테란전. 오늘 다 동족전이죠? 네, 오늘 네 경기 다 동족전. 이호준 선수 어깨가 무거운 게 신상무 선수에 의해 뒤를 이어서 이 테라나를 이끌어줘야 돼. 이호준 선수가 제2의 에이스로 발돋움해야 돼요. 네, 뭐 이 나름 이 리그 초반에는 7승 1패로 대단한 성적을 보였던 때도 있으니까요. 예. 그때의 모습으로 회귀한다면 이재호도 꺾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번 네 번째 경기 하이트 스파킹의 이호준 선수의 에이스 추가하면 끝내거든요. 끝날 수 있을지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네 번째 경기 시작하면
네 번째 경기 포트리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른편 자 이호준 선수입니다. 하이트스파키즈 이호준 선수 오른편에 위치해 있고요. 오늘 네 번째 카드 두 번째 하이트스파키즈 테란 카드입니다. 네, 이에마스는 이재호 선수 왼쪽이에요. 이게 뭐 기습적인 이호준 선수의 기습적인 전략 이런 것들까지도 이재호 선수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재 이호준 선수가 공식전에서 지금 7연패 중이기 때문에 뭔가 이 신맵 테란 대 테란전이 한 번도 없었던 신맵에서 뭐 독특한 빌드를 좀 활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야, 지금 긴장을 하시면서 좀 보고 계세요? 예. 예. 일단 뭐 1분이 바깥으로 나갔거든요. 네, 네, 나갔어요. 지금 나왔죠? 예, 나왔네요. 예. 지금 센터 쪽으로 가는데 이런 초반 전략도 신맵 나오고 나서 몇 경기 안에 꼭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테란드 테란저 첫 번째 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기습적인 빌드를 활용을 해서 상대방이 배짱 있게 앞마당을 먹는 경기 운영을 한다면은 오 BBS 가나요? 아, 또 와요. BBS. 예. 야, 야 이호준. 뭐 아니면은 도. 예. 네. 보통 도 아니면 백도예요. 예. 그리고 예. 막까지 하는 거거든요. 와, 예. 와 독하게 한번 가보자. 그렇죠. 테란전 승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게다가 신맵이기 때문에 기습적인 전략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렇다면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재호 선수는 안정적인 빌드를 지금 채택을 예. 해야 돼요. 여기서 앞마다 먹는 순간 어우 생각만 해도 예. 어우. 예, 끔찍하죠. 예. 자, 이때 이재호 선수는 자신이 보여줬던 그런 성적과 기량, 또 상대의 그런 성적과 기량 부분을 따져보면서 예. 가장 안전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좋겠는데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야, 이재호의 선택은 자, 배럭 치고 딱 동시에 지는 것도 아니고. 이쪽 배럭 예, 안 짓고 그냥 앞마당 쪽으로 돌아간 줄 알았습니다. 예, 갔으면은 예. 그냥 끝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BBS거든요. 이거는 BBS. 자, 하나로도 지금 부족해요. 예, BBS. 예. 걸리지도 않았고요. 기가 없다라는 그 BBS. 예, 그럼요. 모아서 갑니다. 모아서. 예, 실패했을 경우 이거 원배럭 녹가스 더블인가요? 원배럭 더블인가요? 원배럭 녹가스네요. 아, 2차 위기. 네. 자, 1차 위기는 지금 배럭스 올리면서 네. 어떻게 넘어가는 듯 했으나 지금 두 번째 위기. 예, 위치 파악했거든요, 이제. 알아요, 이제 봤어요. 예. 네, 세 방향으로 자, SCB가 한 곳으로 보이면서 앞마당은 취소. 야, 이제 배럭스 완성도 안 됐어요. 배럭스 완성도 안 됐어요. 3방이 출발. 출발했죠. 네. 이호준 독한 거 준비했는데 네. 자, 이 소수머리인가 일꾼으로 막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거 막기가 쉽게 머리 됩니까? 나오지도 않아요. 머리 나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는 네. 벙커 네, 예. SCB 아 벙커 이쪽 벙커 벙커죠. 아, 예. 초반 변수를 상대가 할 수 있는 것이 도배력 더블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런 유의 빌드 좋아하니까 그런 거 할 줄 알았는데 나와서 원마리이거든요. SCB 그냥 죽어요. 이거 벙커 완성. 네. 야, 답이 없어요. 막아도 1분이 다 녹아버리는 상황이라서요, 예. 이제는. 아, SCB 벙커 완성됐어요. 이재호. 럭셔리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지금. 안 돼요? 지지! 아, 이호준 선수. 아, 자, 이 BBS, 센터 BBS. 에그이 강력한 무기, 뒤가 없는 무기. 네. 어떻게 보면 좀 복부 무기거든요. 예, 배세지를 예. 치고 완전히. 이호준 선수가 달려들어서 연승을 끌었습니다. 아, 신상문 선수 제일 좋아하네요. 예, 연패를 끌었습니다, 연패를. 네. 예. 그래도 이 7승 1패 하던 시절에는 이호준 선수가 자신감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연패를 하게 되면서 그 잃었던 자신감을 이번 경기 빠른 승부였지만, 예. 초반 승부였지만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부터 연습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뉴클리어 맞은 듯한 그런 표정이에요. 어이가 없죠. 지금은 네. 아 이게 사실 조심했어야 되거든요. 조심했어야 됩니다. 먼저 나왔어요. 네, 뭔가 네. 좀 이게 그 포트리스 같은 경우는 테란 대 테란전 경기가 없죠. 없었고요. 네. 이번이 첫 경기였고요. 이호준 선수가 연패 중이라면 당연히 이런 식의 빌드를 조심했어야 되는데 아, 좀 약간 방심했네요. 예, 포트리스 맵에서 직격 포를 맞은 격이에요. 예, 그렇죠. 제대로 맞았네요. 네. 신맵에서는 초반부에는 저런 전략들이 무조건 나온다라는 생각을 좀 가진 상태로 정찰을 빨리 간다거나 안전한 빌드를 썼어야 되는데 아 이재호 선수가 너무 쉽게 무너졌는데요. 그렇죠. 에이스 이재호 선수 네. MC캠 히어로의 기둥 그리고 이 정말 최고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선수로 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호준 선수의 준비된 빌드에 그냥 한 방에 번지를 당했죠. 네, 네 번지 당했어요. 네, 그냥 직격 맞은 이후에 번지까지. 그러니까요. 직격 맞은 이후에 이제 지형이 깨지면서 번지를 네. 당했기 때문에 뭐 반항도 할 수 없었고요. 네. 그냥 땅이 꺼져서 바닥으로 떨어진 격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체력이 아무리 남아있어도 땅이 꺼져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은 네.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안 되죠. 네. 야. 뭐 무기 갖추고 있어도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진짜 한 5분도 안 돼서 핵 맞은 것처럼 예. 이재호 선수 아까 얼굴 표정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까워했었거든요. 아 오늘 이 충격적인 패배. 네. 이 반대로 하이트 스파키즈는 이호준 선수가 지금 연패끝 코트 1승 올려줬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1승 가져갔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호준 선수가 연패를 끊는 게 급선무였거든요. 예. 아 분명히 좀 분위기를 타기 시작하면 연승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선수인데 연패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허우적대는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이 하이트 스파키즈가 많이 불안해 보였지만 이호준 선수가 오늘 연패를 어찌됐든 연패를 끊음으로써 네. 또 새로운 카드 한 장이 더 생겼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올킬 이후에 분위기 타던 이호준 선수가 최근 연패 빠지면서 하이트 스파키즈도 같이 추락했거든요. 하지만 네. 오늘 경기에서 연패를 끊고 이호준 선수가 1승 추가했는데 네. 야, 이 끝내기가 힘든데 이호준이 해냈어요. 예. 예. 네. 규정했나요? 예. 깜짝 놀라서 송곳인 줄 알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네. 예. 고무줄을 건 것 같은데 이게 전 송곳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야, 이야. 예. 와, 뭐 이 이호준 선수의 그 1승은 팀을 또 살리는데 일조했었죠. 5라운드쯤 되면 이제 안 되는 팀은 안 되고 이제 되는 중상위권 팀들이 이제 나눠먹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데 화이트에게 다시 한번 또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예. 네. 야, 이호준 선수 오늘 정말 기뻐합니다. 예. 연패 중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이재호 선수 하면은 굉장히 또 능력 있는 상대방의 에이스 중에 네. 에이스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수를 상대로 여하튼 연패를 끊는 그런 그 전투를 했다라는 거. 네. 네 이것이 기분 좋은 상황이었고. 네. 네. MBC 캠이어로는 이 4라운드의 분위기가 지금 5라운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또 게다가 라이벌 간의 대결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오늘 패배는 좀 정신 무장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활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경민 선수가 허리 역할을 잘해줬고요. 예. 뭐 오늘 단순히 1승이라고 하기에는 이호준 선수의 그런 연패도 좀 깼고 예, 아주 깔끔하게 승리를 따냈지 않습니까? 네.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팀을 잡아내고 이 강력한 선수였던 이재호 선수를 잡아낸 만큼 야! 오늘 같은 경우는 회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MVP 최우수 선수, 최우수 선수. 예,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경기를 끝내고 나서 MVP까지 받아갑니다. 야, 이호준 선수 기분 좋은 날이겠는데요? 연패 끊었죠, 1승 올렸죠, 네. MVP 받았죠. 예. 이제 세 마리 토끼를 그냥. 아 하나둘씩 안고 가네요. 예, 그렇죠. 뭐 이런 날 정도라면 이호준 선수 거하게 한 턱 쏴도 될 정도로 네, 네. 예, 기쁜 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3대1 하이트 스파키즈 승리 따냈습니다. 네. 신상훈 이경민 이호준 선수가 승리를 지금 기록하면서 3대1 승리. 네 경기 자체는 신상훈 선수가 더 힘들게 경기를 했는데 힘들었는데. 예 이호준 선수가 BB에서 한 방으로 이재호 선수 에이스를 물리쳤기 때문에 예. 역시 MVP도 받은 것 같고요. 아, 뭐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이트 스파키즈. 네. 이재호 선수에게 잡혔더라면 또 5세트 경기에서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아, 그럼요. 예. 자, 희망이 생겼죠. 하이트. 와, 12. 12 입성했어요. 지금 하이트 스파키즈. 네. 자, 9위 이스트로가 지금 20승. 여기서 자, 이런 분위기 좀 계속 살려서 연승 달리게 되면은 뭐 6위까지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네. 위의 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는 승수는 28승에서 30승 사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20승이에요. 앞으로 경기가 10경기 정도 지금 남았는데 그 10경기 중에서 거의 전승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이트 스파키즈가 6강 플레이오프에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승수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네. 이호준 선수가 살아나면서 이제 4장의 라인업을 완성시켜가고 있는 하이트 스파키즈. 예, 뭐 적은 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팀이 어려울 때 분명히 4명의 이 선수들은 더 많은 그런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라 믿고 네. 화이트는 연승을 가야 되겠습니다. 와, 자, 수혜로 완시! 옹전스타자 시즌투스 내놓을 카드가 많아서 고민이에요. 예. 멀쩡지가 고민이에요. 그렇습니다. 팀원들 모두 한 선수 한 선수가 개성 있고 또 승률도 괜찮고 그다음에 능력 있는 선수들이 질비한 팀 컬러 자체가 밸런스가 잘 맞는다는 네. 측면을 생각해보면 두 팀 모두 다 컬러가 좀 약간 비슷하거든요. 바로 그런 어떤 컬러를 가진 팀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세트부터 마지막 세트까지 어떤 선수가 나올지도 잘 모르겠고 예. 그리고 경기 하나하나가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와, 남들은 없어서 고민인데 많아 고민이에요. 여기는 많아서 뭐네지가 고민이에요. 네. 네. 그냥 그 아무거나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예, 아무나 나와도 예, 예. 예,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경기들 분명히 만들어줄 것이거든요. 와, 내일 경기는 또 이 미리 보는 포스트 시즌이에요. 예, 6월 1일 수요일 오후 1시에 바로 내일 오후 1시에 경기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빅파이 서바이벌 토너먼트 2012 개막돼요. 예, 아주 예. 숨가쁘게 진행되기 때문에
목요일날 트리플헤더입니다. 예. 트리플헤더. 예. 야 이거 대박인데 예선전 경기 중계 이후에. 예. 왜 그러시나요? 어, 깜짝 놀라서 예. 하루 종일 예. 나가는 거 하루 종일. 네. 예. 하루 종일입니다. 예. 더위 드신 줄 알았는데요. 예. 네. 어쨌든 빅이나 말대로 빅. 아, 큰 재밌는 경기들을 아, 양산해 줄 거라 믿습니다. 예. 네. 1조부터 3조. 네. 1조 같은 경우는 1시, 2조는 5시, 아, 3조는 7시 30분에 이제 진행이 예. 되니까요. 그냥 1시에 오셔서 예. 쭉 같이 있으시면 됩니다. 어, 저희랑 그렇죠. 같이. 예. 그럼 1시에 그냥 MBC 캠 틀어놓고 계시면요. 네. 경기 끝날 때까지 올라간 선수님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 뭐 직장인분들은 오늘 같은 날이 연차 쓰기 딱 예. 좋겠네요. 야, 연차 월차. 뭐 힘든데 좀 쉬어가야 되거든요. 열심히 일하신 분들도 있어요. 목요일날 월차 한번 내시고 오셔가지고 서바이버 토너트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12명의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도시락까지 이제 예. 아, 직접 준비를 하셔서 오시면은 예. 아주 풍성하게 이제 목요일을 보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로리그 통산 100승 이후에 오늘 경기 또 승리. 네. 예. 에이스로서 저는 힘들게 경기 펼쳤는데 MVP는 받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김상훈 선수는 패배했고요. 예. 이경민 선수 이겼습니다만 MVP는 받지 못했어요. 예, 못했어요. 네. MVP는 누가 받았느냐? BBS. 예. 예. BBS. 이호준 선수. 이호준 선수 연패 끊고 오늘 경기에서 이 세 마리 토끼를 지금 잡고 이제 갈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호준 선수 에이스를 잡았기 때문에 역시 이제 MVP를 받은 거고. 이 선수가 만약에 승리를 거둬주지 못했으면 에이스 결정전 갔고 에이스 결정전을 갔을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예, 또 김상욱 선수의 다음번 경기도 기대가 됩니다. 패배는 했지만 좋은 전략을 준비했었거든요. 상성 싸움에서 밀리는 그런 상황이다 네. 보니까 아쉽게 허무한 패배를 했지만 김상욱 선수가 다음 경기에는 멋지게 승리를 따내줬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경기 하이트 스파키즈가 MBC 캐미어로를 꺾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펼쳐지는 프로리그와 서바이벌 토너트 경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돈 말씀에 이승원 그리고 임성춘 해설위원 수고를 해주셨고요. 진행 캐스터 박상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